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물권법 우리가 들어왔는데, 물권 조문을 한번 보시죠. 물권 총론, 점유권, 소유권, 예, 물권 총론, 그리고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 담보물권인데,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이 대세적인 절대권이에요. 절대권이기 때문에 법률하고 관습법으로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내용도 그 강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 창설될 수 있다는 거. 나중에 관습상 법정지상권, 뭐 그게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이야. 부동산 X토지 Y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법률행위로 인한 채권의 득실 변경이 아니라 물권의 득실 변경이에요. 물권의 득실 변경. 그러면은 부동산 그 물권은 뭐가 있겠어요? 소유권이 있겠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당권, 이렇게. 그러니까 담보물권에서 저당권. 양도담보 할 때도 어때요? 등기해야지 그 양도담보권자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 법률행위는 물권행위입니다. 물권행위. 채권행위는 다 채권법에 다가 있고요. 이것은 물권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뭐 소유권 이전의 합의라든지 뭐 지상권 설정의 합의 뭐 등등을 말하겠죠. 뭐 등기 이야기 판례를 또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7조. 근데 186조와 관련된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많고, 중화생략 등기 이야기도 186조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중의 보존등기 이런 것도 다 등기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등기법적 지식도 좀 있어야죠. 187조 해가지고 상공 판결 나오잖아요. 상속 공용등에서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 필요 없는데 처분할 때는 등기를 요한다.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를 말해요. 법률행위. 그래서 등기 없이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취득, 등기 없이 취득한 것을 처분행위 할 때는 등기를 요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또 프린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고, 188조부터 190조까지가 동산입니다. 동산. 이랑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에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현실의 인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양도가 뭐예요? 이게 바로 동산 물권의 그 물권의 합의, 물권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를 하고 있더라. 이미 점유하고 있었을 때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이거 뭐라 하죠? 양수할 사람이 미리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말로 인도된 걸로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임차인이 산다. 이런 뜻이에요. 동산을. 이럴 때 간이인도 됩니다. 189조 점유 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여기서 동산에 관한 물권은 소유권을 말하죠. 소유권. 소유권만 말해요. 소유권만. 다. 88조부터 90조까지는. 왜냐하면 동산 물권은 질권이 있잖아요. 질권이 있는데 질권은 330조하고 332조의 특별 규정이 있어가지고 점유 개정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점유권은 196조에 나와 있고, 당사자의 계약이 바로 어때요? 점유 매개 관계입니다. 그걸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을 해요. 그러니까 점유의 변동이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점유를 이전받은 걸로 한다. 이게 바로 점유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양도한 사람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형태예요. 이것은 뭘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합니까? 양도담보, 동생에 관한 양도담보권, 점유 개정에 의해서 예, 가능하게 하죠. 질권은 유치적 효력이기 때문에 그 점유 개정 가지고 안 되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법률에 나와 있는 질권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더라 이 말이야. 그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양도인이 계속 가지고 있는 형태로 양도담보 하려면은 점유 개정의 형태를 빌려서 사용을 해야 된다.
188조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를 해요. 제3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동산을. 그것을 팔고 싶어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양도 통지를 해주거나 양도 승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양수인이 취득하는 형태가 반환 청구 양도 방식인데, 이것은 간접 점유를 넘기는 형태가 되죠. 간접 점유를 넘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선유 취득도 가능하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91조 물권 소멸 파트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그러니까 다른 물건은 제한 물건이야. 그 하나의 어떤 그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하고 지상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지상권은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소멸하는 뜻이고, 그 지상권이 그 제3자의 권리 목적, 즉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사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본 논리고, 이 항에서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예컨대 토지에 대해서 그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상권에 대해서 뭐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뭐 이런 이야기죠. 저당 설정해 주는데, 저당권자가 있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아도 저당권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당권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 것이 바로 1항인데, 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또 채권도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하고 저당권을 권리질권의 목적으로 또 잡혀놨어 했을 때,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은 소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권리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348조에 있습니다. 점유권하고 항업권은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 혼동이 되지 않고 한 법조문을 봤기 때문에 이제 계속 보죠. 점유권 쪽을 좀 보도록 하죠. 점유권은 192조부터 210조까지인데, 뭐 1항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사실상 지배의 개념이 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법률적 지배가 아니라 사실상 지배.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X 토지를 점유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X 토지 점유하는 사람 누구예요? Y 건물이 있는데 Y 건물의 소유자가 X 토지를 점유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Y 건물에 대해서 임차한 사람은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다음 2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때는 점유권을 소멸하고, 그러나 점유 회수를 하게 되면은 소멸하지 않는다. 204조는 점유물 반환 청구죠. 103조, 점유권 상속인에 이전한다.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이게 왜 103조에 나와 있을까요? 상속에 의해서 점유를 실제로 안 하더라도 피상속인 사망 시에 막바로 점유권이 상속인한테 넘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게다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 재임대, 임치, 뭐 기타 계약으로,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를 하게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걸 점유 매개관계라고 하죠. 이 타인이 누구냐? 타인이 바로 그 점유하게 된 자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이런 사람이겠죠. 이랬을 때 설정자도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설정자도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때는 이러한 그 점유 매개관계에 의해서 하나의 목적물에 대해서 어때요? 점유권이 두개 생기죠. 간접, 직접 두개 생기잖아요. 그러나 195조를 보면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이나 사실상 지배를 했을 때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무슨 말이야? 한 사람만 점유자다? 지시한 사람만? 그래서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라는 뜻이죠. 보조자는 그러면 뭐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갖지 못할 것 같은데 점유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재보호자는 재보호청구권 자체는 없습니다. 없고. 하여간 간접점유, 직접점유, 그다음에 점유보조관계 다 중요한 것들. 민법에서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96조 점유권의 양도. 양도란 말은 뭔 말이에요? 양도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권, 경작권 같은 것을 양도했을 때 역시 양도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인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 다음에 97조. 점유의 모습이 나오는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소유의 의사가 뭐예요? 자주. 그다음에 선의, 악의, 나눠지는 것은 권원이 없을 때. 권원이 있다면 뭐 선의, 악의를 나눌 이유가 없죠. 권원 없으면 몰랐다. 선의, 알았다 하면 악의. 평온 반대가 강포, 공연 반대가 은비. 이렇게 추정을 해놓으니까, 그 추정해 놓으니까 반대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해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취득시효 하기가 좋잖아요. 취득시효 하기가.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할때 어때요? 소유의사 평호 공인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등기부 취득시효 할 때는 어때요? 소유의사 평호 공인, 선의 무과실까지 있어야 되죠. 추정을 이렇게 많이 시켜주고 있죠. 무과실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조문에 없잖아요. 추정은 안 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무과실요. 선의 앤드 무과실 할때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 2항.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졌다. 선의의 점유자. 내가 권한 없는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질 가능성이 많겠죠. 그거 졌어요. 졌다면 언제부터 악의로 간주되더라?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로 간주된다. 패소시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과실을 취득할 수 있어요. 사용 이익을 가지죠. 선의의 점유자라도 X토지 Y 건물에 대해서 그 목적물을 돌려주면서도 사용 이익까지 돌려줄 필요는 없죠. 왜? 선의의 점유자 과실 수취권이 하니까. 다만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대체로 진다 안 진다? 진다 이 말이야. 이 소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의 채권뿐만 아니라 부당에도 반한 채권도 들어가요. 졌으니까 이제 이때 소 제기 시부터 악의 간주다. 따라서 그러면 소 제기 시부터 현재 그 이후까지는 과실로 다 넘겨줘야 되죠. 언제부터 그럼 과실 취득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시점이에요? 점유한 시점부터 소 제기 시점까지는 선의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고 뭐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양은 뭐예요? 이것은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걸 말하죠. 바뀌는 시점을 법정에 놓고 있죠. 법정에 놓고 있죠. 자주가 타주로 그 바뀌는 것은 전환되는 것은 언제 전환된다고 합니까? 판례가 패소 판결 확정 시에 전환된다고 하죠.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것에. 그런데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것은 법전에 나와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해 주셔라. 107조 2항에서. 뭐 내용 하다 보면은 뭐 법조문도 다좀 날라가 버리죠. 하도 많아서. 108조.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데 점유는 계속한 걸로 추정한다. 계속. 여러분들 그 취득시효 할때 점유 기간은 입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되죠. 근데 계속 20년짜리 10년씩 막 입증하기 쉽습니까? 야, 너뭐 언제부터 점유했다고? 옛날부터 했다고? 지금까지? 그러면 계속해서 뭐 1초 1초마다 계속 점유했던 거 입증해 봐라.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후에 점유를 옛날에 했고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고 옛날에 처음에 했다. 그러면은 점유 양 시점에 점유를 했다면은 계속적으로 한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라고? 불계속을 입증하라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199조. 점유자의 승계에는 자기의 점유만을, 여러분들 점유 승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그 집을 가지고 있거나 뭐 집을 임대받아서 갖고 있거나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 점유를 승계해가지고 있는 게그 보통이죠. 그러면은 내 것만 주장할 수도 있고 앞 사람 걸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는데
아울러 주장하면 기간도 길어지고 뭐 도움도 될수 있죠. 취득시효 할 때. 다만 어떻습니까? 전자의 점유 하자를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를 해야 된다.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는 뭐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한다. 이 점을 유념을 해주세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건 뭐라 한다? 분리라. 분리. 분리. 그 다음에 전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한다. 병합. 병합이에요. 병합. 그래서 분리와 병합을 다 주장할 수 있으되 병합을 주장할 때는 하자도 승계한다라는 점을 주의를 해주세요.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 점유를 하고 있다면은 그 권리 주장하게 될 텐데 권리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권리가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이거고. 201조, 203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제가 되는 게 213조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에 있어서 소유자가 저 X토지 Y 건물만 뭐 달라 이것만 합니까? 그때까지 사용료 달라 부당이득 주장하고 이 목적물을 훼손시켰다 해서 불법행위 주장하겠죠. 이에 대해서 점유자의 항변이 바로 201조, 202조, 203조입니다. 201조는 부당이득 아니야. 선의 점유자니까 과실을 취득하니까 부당이득 안 돼. 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2항 악의의 점유자는 전부 다 반환해야 되고 그다음 폭력 은비도 악의에 준해서 본다 이거고 2항은 변리사 변호사 시험에 그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조는 불법행위 주장을 해요. 야, 너 목적물이 이 모양이냐 했을 때 선의이며 자주 점유였던 그 점유자는 반환해야 되는 사람은 아, 내가 오신 소유권자다. 내 소유자인 줄 알았어. 했을 때는 그 목적물에 현존이 해당하는 배상만 하면 된다라는 측면이고, 그러니까 배상 범위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선의 타주나 악이나 다들 뭐예요? 전부 전 손해를 다 배상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만 202조는 뭐냐면은 점유물 그 자체에 훼손으로 인한 그 손해, 요것만 말하고, 목적물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750조 쪽으로 별도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죠. 202조하고 750조 경합한다. 203조는 점유자가, 아니, 이거 시설을 다 해가지고, 또 보존도 하고, 또 유지도 하고, 그 다음에 객관의 가치도 증대시키고, 필요비, 유익비 다 지출해가지고, 그돈 줘야지 돌려주지 하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시험에서 이것은 비용상환 청구인데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점유자라고 하면은 대개는 어떤 계약관계에 따른 점유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계약관계가 있는 점유자는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임차인은 626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310조에 있는 거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점유자는 계약관계 없는 점유자 말해요. 점유자 점유물을 돌려줄 때 회복제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구할 수 있어요. 보존에 관한 비용.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어때 과실을 취득하죠? 선의 점유자일 때. 그러니까 비용상환 청구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다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의의 점유자는 불법 점유자일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진다라는 것을 유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점유자가 선의 점유자일 때 과실을 취득하죠. 이때는 통상적인 필요비 있잖아요. 그 목적물을 그 유지할 때, 유지하면서 과실을 취득했다 하면 어떻다?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과 상계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변리사 15년 문제네요. 그대로. 점유자가 점유를 계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 항상 이런 구조에 유익비는 항상 이런 구조라고요. 가액 증가 현존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채무자 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망 전항 하여간 선택권자인데 이거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선택 대상이 지출액 또는 가치의 증가액 둘 중에 하나. 그리고 회복제 선택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법원에서 허여를 해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유치권 성립을 막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이제 그 유익비에서 되게 그러거든요. 근데 유익비에는 처음부터 다이 사망과 같은 거 허여가 다 있어요. 변제기 위에. 이게 이래가지고 유치권 풀어주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게 하나가 있다면 367조입니다. 367조에, 뭐가 있어요? 거기서 제3취득자의 비용 우선 상환권 있잖아요. 거기서는, 제3취득자가 그 경매 당해가지고 이제 돌려줘야 될 판에, 그 목적물에 대해서 지출하는 그 비용 상환 구할 수 있거든요. 그 비용이, 비용 상환 채권은 채권이냐, 채권. 그러나 이것은 최우선 변제권이란 말이에요. 변제권이라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유치권 성립한다. 203조 3항에 준용 안 되고, 203조 1항만 준용된다. 그점 알아야 돼요. 317조 봤습니까? 203조 1항에 의해서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3항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점을 좀 주의를 좀 해주시고. 원래 비용상환 채권, 그럼 비용상환 채권 가진 사람들 한번 읊어볼까요? 점유자 있잖아요. 점유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물권부터 시작 한번 해보죠. 지상권자 있는데 규정 자체는 없고 임대차 유치 적용한다는 거고, 뭐 지역권의 경우는 뭐 그런 건 사실 뭐 없죠. 없는데 뭐 특약으로 뭐 설치 비용을 그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전세권의 경우는 310조가 있고요. 유치권의 경우는 325조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질권의 경우는 343조에서 유추가 아니라 325조 준용하고, 저당권은 367조고, 저기 채권 총론은 이런 건 없잖아요. 채권 총론은 이런 건 없고, 뭐 사용대차, 임대차 이런 데서 다 조항이 다 있잖아요. 뭐 사무관리자도 있고요. 부동산 채권이 204조부터 207조까지. 이게 바로 물권자 채권입니다. 점유보호 채권. 이게 점유권의 기한 권리인데, 요게 그 소유권에 관한 그 물권 채권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거 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유자이기도 하고 점유자이기도 할때두 개의 권리는 208조를 보니까 어때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두개다할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항에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점유에 관한 권리가 제한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 내가 소유자니까 뺏어간 거야. 이런 항변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만 어떻다, 뭘할수 있다? 별소나 반소 제기는 할수 있다. 이래서 208조 2항에 관한 의미는 퇴색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요. 204조 1항에서는 그 침탈을 당했어. 평화가 깨졌죠. 예를 들때 바람 및그이 손해배상 구할 수 있다. 밑에다 동그라미죠. 밑 또는, 그렇죠. 밑 205조도 밑 206조 또는. 그 다음 재난의 채권은 침탈자의 특별생계인 제3자한테는 할수 없는데 제3자 악의인 때는 할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게 소유물 반환 채권과 다르단 말이에요. 소유물 반환 채권은 악의자한테도 할수 있죠. 다만 선의자한테도 할수 있죠. 다만 제3자가 선의 취득해버리면 소유물 반환 채권 못하는 거죠.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했는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어때요? 소권이에요, 소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추소기간이란다. 추소기간. 행사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판례상으로는 추소기간이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판례가. 206조 전면 방해를 받았다.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물권에서는 그 방해를 받았다, 방해란 말 나오잖아요. 방해가 제일 일반적인 개념이고, 그 점유를 침탈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바로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방해가 일반적인 것이고, 그 침탈이나 어떤 점유하는 게 바로 특별한 거다. 방해 종료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한다. 이것도 출소기간. 이 사망이 이게 소유권에 기한 것과 다른 거단 말이에요. 소유권에 기한 214조 다른 거. 공사로 인해서 점유의 방해를 받았다. 착공 후 1년 경과. 공사 완성한 때에는 점유권 가지고는 뭘 못하는데 소유권 가지고는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행사할 때는 더 권리남용 권리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206조 방해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예방 또는이야, 또는. 또는이야. 또는 손해배상 담보.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담보 청구예요. 담보 청구. 손해배상 청구 돈을 달라 하는 게 아니라 담보 조치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공사로 인해서 전염병 발병 염려가 있을 때 전조제 사망준용. 간접전매권에 대해서도 가지고 이왕 전매자가 전매 침탈을 당했을 때 간접전매자가 누구야? 라고 하면서 제3자한테 간접전매권에 대한 물권을 청구하는 거고, 일단은 직접 전매자한테 돌려달라 하고 안 받으면 자기한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매자가 전매 침탈을 당한 경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했을 때 간접전매자도 당했다 해가지고 하는 거지, 직접 전매자가 지가 횡령했다 했을 때는 간접 전매자가 배신 당한 것이기 때문에 간접 전유권에 기한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고 소유권에 기한 권리로 행사를 해야 한다라는 거 판례 알죠? 여러분들이. 28조 1항, 점유권의 기난소와 본권한 기난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204조하고 213조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할수 있다라는 거. 근데 204조는 어때요? 1년 내에 해야 되는데 213조의 것은 어떻다? 얼마든지 할수 있죠. 얼마든지 할수 있고, 동시에 해가지고 병합이 될 수도 있고, 하나 해가지고 졌다 하더라도 판결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고 하나 했을 때 다른 걸로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본권의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유가 뭐라고? 항변이, 항변. 항변을 못한다. 항변 못하는데 어떻다? 예, 소유권에 대한 물권의 청구권을 가지고 이렇게 반소 제기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 8조 2항이 갖는 의미가 퇴색이 된다. 방위권. 방위권이 아니, 방위권이 아니라 자력구제권이 두 가지죠. 1항은 방위이고 저지하는 거고, 2항은 탈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방위하고 탈환. 탈환하는 방법 나와 있죠? 현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 이게 10조, 뭐, 재산권 사실상 행사, 존점유, 이렇게 되어 있죠. 프린트를 한번 봐볼게요. 예, 어제 난 내드린 프린트 24페이지. 거기서 등기는 물권의 가운데요. 등기는 물권의 효력파생 요건이고 조성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물권을 가는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예, 근데 저당권이 불법 말소돼 있어요. 변제가 안 됐는데 말소됐다 하더라도, 말소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살아있는 거다라는 거. 말소된 소유권이 있는 게 최종 명의인은 그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말소된 권리는 말소된 게 아니다라는 거.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회복이 맞춰져 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 명의인은 권리자로 추정. 그래서 말소된 등기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 입증. 위치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멸실된 건물 같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멸실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사로서 표시 변경 등기다. 새로운 건물로. 표제부 등기를 유용한다는 뜻인데, 표제부 등기 유용 허용 안 된다 하죠. 왜요? 집이 불나가지고, 집이 불났으면 어떻다. 집이 없어져 버린 거니까 기존의 그 집에 대한 등기는 무효화된 건데, 그 집을 똑같이 지었어요. 똑같이 지었다 했을 때, 그 새로 그럼 등기 내면 될 텐데, 내지 않고 기존의 등기 위에 표제부를 쓰겠다 하는 거 허용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갑구 을구란의 그 유용은 가능하죠.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제한적 긍정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효등기 유용과 관련된 문제 나오더라도 여러분 풀어주셔야 되고, 뭐니 해도 중간신작등기, 추정력, 가등기 이런 건데, 이게 잘 정리가 돼 있죠. 돼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뭐 보니까 중간신작등기는 최근에 한 5년 동안 보이질 않더라고요. 희한하죠? 자, 중간신작등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죠. 엑스토지에 대해서 이 소유자가
갑. 근데 거래를 이제 을과 했는데, 을과 매매를 했는데,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등기를 안 하고, 자, 을이 병한테 또 매매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 등기는 이렇게 갑에게서 병으로 직접 했을 때, 직접 등기가 되었을 때의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등기의 유효성 문제. 그다음 등기 안 됐을 때 등기를 병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 뭐 이런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결국 이제 뭐, 이렇게 학설이 나오진 않을 거니까, 학설이 나오더라도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되는데, 이 판례를 보면은, 양자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등기가 이미 됐어요. 됐을 때는 판례는 여기에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다. 그러니까 예, 매매가 있었고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매매가 유효하고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예, 등기 효력이 있다 이렇게 봐요. 중과세약등기 합의가 없더라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있고 돈이 지급됐다라고 하면 이 병의 등기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합의 없는 거라 하더라도. 뭐, 합의가 있으면 더 좋죠. 갑의 의사도 있고, 을의 의사도 있고, 병의사도 다 합치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유효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이점 알아두고요. 근데 등기 직접 청구는 중과세약등기 합의가 없으면은 갑하고 을병 사이에 없으면 병은 직접 청구를 못 합니다. 합의 없으면. 그래서 합의 없으면 청구 못 한다. 채권 양도 절차에 의해서 할수 있냐?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대해서 갖는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양도했다 해가지고, 양도인으로서 양도 통지했을 때 병이 대항력 갖췄다 해가지고, 갑한테 할수 있냐? 못 한다는 거죠.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등기 청구권은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그래서 갑의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채권 양도 절차에 의해서 안 된다. 여기 키포인트고, 이게 여러분들이 볼때 이제 투기 지역 매매였다. 이게. 이 땅이 투기 지역이다. 이랬을 때는 이게 3자 간에 매매하고 중간에 생략하는 합의를 했다 하면은 각각의 매매에 대해서는 허가를 애초부터 안 받겠다라는 뜻이니까 이게 확정적 무효가 돼, 각자가. 그래가지고 여하튼 나중에 꾸며가지고 갑과 병 사이에 계약이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 갑과 병 사이의 매매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격려된 등기라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가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각각의 매매가 중간에 합의에 의해서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게 협력 청구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뭐 대위회에 이의해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게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유효성 다음 페이지 쭉 보시고 25페이지에 합의 없는 등기 효력 나오죠. 합의가 없더라도 뭐 행해진 때는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합의 없었다는 이유로서 무효로 할수 없다. 등기 직접 청구 가능성 판례 등기 청구의 요건 해가지고 가운데 나오잖아요.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는 때만 갑이 거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병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음이 증명되지 않나 직접 할수 없고 밑줄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절차 이행도 할 수가 없다. 성질상 양도 제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은 을이 갖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야 되죠. 대위 행사. 대위 행사할 때 을의 무자력은 요하지 않는다 하죠. 을의 무자력은 요하지 않는다. 뭐라고? 병이 채무자인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해가지고 을한테 넘겨라. 그리고 병은 을에 대한 매매를 이유로 해서 또 이전을 구하는 즉 갑과 병을 공동 피고로 해가지고 갑한테 대해서는 대위에 의한 이전 등기 호하고
을에 대해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에 구하고. 투기지역 내에서 허가 없는 매매의 경우 나와 있죠. 이 토지가 합의 아래 순차 매도된 경우, 각각의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 확정적 무효. 각 매수인이 각 매도인에 대해서 협력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없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야 협력 청구권을 가지는 거죠. 따라서 정은 이대로 순차 대위에서 협력 청구권을 대위행사 못한다. 한편 갑과 정,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정 앞으로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갑정 사이에 매매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의 등기는 무효. 등기 추정액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판례. 등기 추정액 물적 범위 그 절차의 적법 추정, 권리의 권리 원인, 대리권 존재 추정 다 보시되 등기가 있다면 그 절차 원인이 적법한 걸로 정당한 걸로 추정을 받게 되고 부당을 주장한 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 등기부가 멸실되는 경우에 대의장상의 등록에도 추정력 인정할 수 있다. 등기부 멸실되었을 때 대의장 원래 대의장에는 추정력을 인정을 안 하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등기 멸실됐을 때는 대장상에 기재된 소유가 이전 등록에 추정이 인정되고, 그냥 설정된 게 있으면 이 상관은 피담보 채권 존재도 추정이 되고, 원인, 등기 원인, 매매 있다,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 판례. 대리권 존재 추정, 등기가 이미 됐다면 대리권 존재 추정, 따라서 무권 대리임을 무효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함, 맞소 청구권자가 입증을 해야 함,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이 표현들이 잘 나오고 있죠. 그다음 인적 범위. 등기 명의인의 이익과 불이익을 막론하고 다 추정이 미칩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유자로 추정이 되니까 세금 내야 되고요. 권리 변동이 당사자 간에 추정력이 있냐 하는 부분은 이전 등기하고 그다음에 보전 등기 나눠 봐야 한다는 점을 이해를 합니다.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세요. 왜 세요? 공동 신청. 보전 등기 추정력은 세지 않다. 단독 신청 때문에. 그래서 이전 등기의 경우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등기 명의는 제3자뿐만 아니라 그전 소유자 즉 권리명의 당사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전 등기 명의인이 직접 처분한 게 아니라 제3자가 처분에 개입한 경우 제3자에 의한 전 등기 명의 등기가 현 등기 명의인에게 적법히 이루어진 걸로 추정된다. 원인 무효의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전 소유 명의자가 반대 사실, 동그라미에서 반대 사실. 반대 사실에 대한 주장이 좀 책임을 진다. 반대 사실이란 개념이 중요하다고. 추정, 이때 등기 추정력, 무슨 추정력? 동산 점유의 추정력이 있죠, 200조에. 그러니까, 점유의 추정력에 준하는 겁니다. 점유의 추정력에 준하는 200조의 범위상 추정이다. 그래서, 반대 사실. 반대 사실, 현재 등기 명의가 잘못됐다라는 점, 그 점을 입증해야 된다. 보전 등기 단독 신청 진실성이 약하다. 원칙적으로 부정이 된다. 다만 특조법에 의한 보전 등기의 추정력은 세다. 특조법이 한시법인데 특조법에 의한 추정력은 세더라. 이건 이제 보증서나 확인서 가지고 그 등기가 되는 건데 보증서 확인서 작성 명의자가 작성 안 했다. 위조됐다. 내용이 변조됐다. 이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특조법상의 추정력을 깰 수가 없습니다.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보전등기에는 추정이 번복이 잘 된다. 그래서 1번부터 쭉잘 나와 있지 않느냐. 보전등기 명의인 외에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자가 별도로 있더라. 그다음에 그 건물 보전등기 같은 경우, 보존되어 있다는 점만 추정이 되는 거지. 보전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고 그 신축자로부터 양도 받은 중간생략등기 형태로 보전등기 한 거다라는 사실의 주장이 있다면 보전이 추정이 깨지고 따라서 그 보전 명의자가 그래 그럼 내가 양도 받은 거야
양수 사실을 주장 입증을 해야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보존등이 돼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봐라. 이게 아니고, 일단 보존등기는 추정이 약해가지고, 신축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양도한 게 아니고, 현재 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고, 신축장이 별도로 있는데 판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다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 보존등기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게 매매라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 등기 원인이 있는 걸로. 아니다. 말이야.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매매라는 등기 원인에 적법 추정이 있지만 보전등기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겁니다. 3번도 그렇죠. 보전등기 명의인이 보전등기 전에 소유자로부터 양도받은 걸로 가라고 주장은 했어요. 그래서 보전했다. 근데 양도 사실 부인해요. 그러면은 양수 사실을, 양수한 사실의 존재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4번, 5번 그대로 보고 특조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다 봤었죠. 두 번째 주 보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존사 유지되었다는 점까지 입증되지 않으나 추정 개진된다. 시험 문제 나온 것들 이전 등기 1번 이전 등기잖아요. 이전 등기 되어 있을 때그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을 갖는다. 원과 이를 부인하고 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 그렇죠.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 뭐냐? 반대 사실이야. 반대 사실. 현재 매매라고 해서 소유권 연등이 돼 있는데 매매가 없다. 매매가 무효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장 입증 책임. 반대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입니다. 친권자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부동산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친권자가 대리로 했다. 자, 대리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친권자와 그 자녀의 이해상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거쳐야 되고 특별대리인이 해야 되는데 일단 친권자한테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이상 이 절차도 거친 걸로 추정이 돼요. 절차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미성년 갑이 자신의 X건물을 친권을에게 증여하고 등기, 동그라미 등기를 했어요. 등기했다. 해준 경우 증여행위는 이해상반 행위지만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있던 걸로 추정되지, 따라서 그게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라. 소유권 연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걸로 증명이 됐다면, 등기의 체포 추정은 깨어지고, 다른 체포한 등기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다. 갑소유의 X건물을 을이 병에게 팔고요. 등기를 해줬어요. 등기를 해줬다는 뜻이죠. 병이 을을 대리인하고 주장하면 병명의 그 등기의 원인 명의로 말소하기 위해서는 갑쪽에서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등기가 안 됐을 때는 어때요? 대리권 존재 사실을 입증해가지고 이전 등기 구해야 되죠. 병이. 그 다음에 5번. 이전 등기죠. 보존 등기 아니에요. 그 문제 볼때 이전 등기냐, 보존 등기냐,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옛날 맞춰져 있는 경우,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대해서 뭐예요? 권리변동에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보존 등기는 권리변동 당사자 간에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요? 안 미치죠. 안 미친단 말은, 보존 등기 명의자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라고 했다면은, 그 당사자가 안 했다면, 양도 사실이 추정되는 게 아니라 양수인이 보존등기 가지고는 양도 사실을 추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6번에 갑이 자신의 X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줬다. X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줬다. 을은 제3자뿐만 아니라 갑에 대해서도 뭐 계속 똑같은 게 많이 나오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전 등기, 권리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있다. 그러나 보전 등기, 그러니까 매매 사실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매매 사실의 부존재, 반 사실을 누가 입증을 해라? 상대방 입증해라. 이런 이야기고, 보전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보전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 그리고, 보전 등기 명의자한테 양도한 것도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게 되면은, 보전 등기 명의자가, 그래도 보전이 돼 있는데요. 저 사람이 다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따라서 양수받았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신축했다라는 주장 입증한다든지. 8번에 보면은 갑이 X 건물 신축 동그라미 신축을 했어. 그래서 보존등기 하는 거죠. 을명에 보존돼 있는데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추정력이 약하다. 을명의 보존등기에 대한 권리 추정력은 부정되고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만 추정된다 이 말이에요.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만 추정이 된다.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 있는 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전 소유 명의자가 허무인이다.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하면 추정에 인정되지 않는다. 뜻이고요. 7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봅니다. 중요합니다. 저것도. 공시공달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추정력은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가등기 여러분들 많이 나오죠? 가등기는 여러분들이 보존가등기하고 담보가등기 있을 텐데, 여기서는 보존가등기 이야기하죠. 물권 총론에서는 보존가등기 이야기하고, 담보가등기는, 강론에서 마무리할 때 이야기가 나오죠. 일단 등기부상으로는 지금 모릅니다. 등기부상으로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개는 매매 예약 뭐 해가지고 그냥 가등기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실제 사가지고 순서를 보존하려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그냥 돈 빌려줘가지고 담보용으로 돼가지고 나중에 도망 우선 편지 받고 나가려고 하는 건지, 물론 이제 뭐 배당 받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가등기 담보권자가 그 귀속청산 자기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뭡니까? 그 저당권자처럼 경매 청구해가지고 우선 면제 받고 나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보존 가등기는 그런 겁니까? 배당 받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순위 보존 효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엑소재에 대해서 갑이 소유자로 돼 있어요. 소유자로 돼 있는데 갑과 을이 매매 예약을 해가지고 을한테 이렇게 가등기를 했다. 매매 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해줬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갑의 소유권이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갑은 병과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죠. 일단 현재 스코어로는 어떻다. 이 목적물에 대해서 갑은 이전시켜줬으니까 소유자가 아닌 거고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건데, 병이 소유자 되지만은 이 목적물에 대해서 을의 가등기가 있기 때문에 가등기에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일단은 병은 소유자가 되는 거고, 따라서 나중에 이제 갑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갑을 상대로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가등기 상태에서는 직접 말소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중요하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가지고 등기가 이렇게 이제 본등기가 되면은 하나의 목적물에 대해서 일물일권주의이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둘이 있을 수는 없고, 가등기 순위 보전에 저촉되는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가 된다고 하죠. 직권 말소가 된다 하고, 병은 갑한테 대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추궁해서 576조상의 담보 책임을 추구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기본 원리예요. 가등기 자체만 가지고는 뭐가 안 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채권은 채권입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다라는 것도 주의를 하시고. 그래서 물권 변동의 순서는 가등기시로 가는데, 물권 변동 자체는 186조에 의해서 본등기시 이 시점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죠. 소유자 되는 거다. 근데 순위는 이렇게 보존이 된다 쪽으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효화 시키는데, 말소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그래서 저 그림을 잘 알아두고요. 그래서 본등기 후의 효력, 그래서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행해지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순이 많이 가등시로 소반다는 뜻이고, 을의 본등기 시점부터 소유자가 된다라는 것이 많이도 나오죠. 병의 등기는 을의 본등기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다. 상대적 무효. 병의 등기. 병의 등기는 을의 가등기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만 상대적인 무효다. 을의 가등기 및 본등기에 저촉되는 범위. 가등기에는 목전의 처분을 금지한 효력은 없다. 따라서 갑의 병에 대한 처분 행위는 갑이 여전히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유효하고 불법 행위는 아니다. 다만 채무 불이행, 뻔히 알고도 했으면 채무 불이행이고 또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병은 본등기 전까지, 을의 본등기 전까지는 완전한 소유자. 따라서 병이 지사면청에게 임대했다면 본등기 전까지의 차임은 유효하게 병이 수령한다. 차임은 어때요? 과실이죠. 과실은 102조 2항에 나오죠.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비례 이거니까. 을이 본등기 할 때까지는 병이 차임 귀속자가 된다. 차임 말이야, 차임. 을이 저 땅을 빌려줬다 했을 때 차임의 귀속자는 병이다라는 거. 본등기 전까지는 병이다. 병이 저 땅에다가 비용을 지출해가지고 비용을 지출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증대시켰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유치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이 될 건데, 일단 비용 지출할 때는 지금 병이 자기 거에다가 자기 땅에다 지출한 것이니까 유치권이 성립 안 하는 거 아니냐. 자기 땅인데. 그러나 을이 본등기를 함으로써 그 순서가 가등기시로 소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병이 을의 것에다가 타인의 것에다가 지출한 걸로 봐서 유치권을 성립한다라고 하죠. 요 판례도 있죠. 4번에 을의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병명의 이전등기는 등기관에서 직권말소, 직권말소라는 거 말소등기 청구를 하게 되면은 각하된다. 그러니까 등기 방법 봐보세요. 을은 가등기와 본등기 청구는 갑한테 행사를 하고 병한테 마수 청구를 행사하지 않는 거고 이것은 직권 마수했는데 얘한테 할 때는 하면은 각하된다. 소각하.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 직권 마수할 것을 왜 하느냐 이거죠. 본등기 전의 효력. 가등기와 본등기 청구는 채권이면 서면시 걸린다. 좋고. 여기에 이제 물권과 채권의 혼동 관련해서 또막 나와요. 가등기 자체만 가지고는 실질적 효력이 없다라는 게 판례. 본등기가 행해진 때만 현실화된다. 가등 권리자 을은 가등기 후 이전등기 경려한 병에게 가등 상태에서 말소 청구 못한다. 가등기 상태에서 이 점을 주의하시고 가등기 상태에서 못하고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갑한테 하고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추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 가등기는 어때요? 본등기가 아니죠. 본래 의미 등기 아니기 때문에 추정력이 없다. 가등기에 대한 권리 양도성은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 이 점도 알고. 1번,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 본연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본등기가 경려될 때 본등기 순위가 소급하나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 시 발생한다. 문제가 많이 나오죠. 2번은 X 토지의 등기부에 갑명의의 소유권 등기, 그 다음에 을명의 가등기,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정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가등기에 저촉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병명의의 이전 등기 저촉되죠. 정명의의 근저당 역시 가등기에 저촉되죠. 을이 소로서 가등기와 본등기 청구하려면 청구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 병이 아니라 매매 예약을 했던 갑이다. 그런 가등기만으로 병명의 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실효 효력이 없다. 말소계 청구권 행사하면은 기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성경 3절에서 말하는 천국권이라 하는 것은 물고기나 목조라는 천국권인데 이 같은 천국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능하고 이 같은 천국권이 아니라 물권적 천국권 보존을 위해서는 할수 없다.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거지 물권적 천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안 된다. 밑줄을 하시고 그 다음 187조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 총론에서 이제 그 중요한 186조 관련된 내용이고요. 187조는 보면 다 알죠. 저기 29페이지 표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기 바라고 표잘돼 있습니다. 잘돼 있고 29페이지 1번에 상속이나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회사 합병, 포괄 유증 다 상속과 같이 취급된다. 그러니까 상포회 이렇습니다. 상속, 포괄 유증, 회사 합병 세 가지 등기 요하지 않는다. 토지 수용은 기업자원 시취득 종전의 저당권은 수용으로 당연히 소멸한다. 저당권이 수용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 없어지는 대가로 뭐가 나와요? 물상대위, 물상대위권이 발생합니다. 홍용 수용되면 수용대 재계상의 수용기일까지 보상금 지급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공용징수를 위한 수용 절차에서 재결의 의해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한 사업 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 취득한다.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 취득하지 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지 않는다는 것을 물어보려고 낸 거예요. 잔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법률행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절차 이행에 소해서 판결 받았다. 이때 판결 동그라미. 판결은 이것은 무슨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이 아니라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을 가지고는 막바로 판결에 의해서 물권 변동 생긴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해서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4번. 4번이 최근 판례니까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물 분할 소홀을 제기했어요. 자,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형성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자, 조정을 했다고, 조정. 판결 나지 않고 조정을 했는데, 조정에 의해서 이제 그 A 부분, B 부분 나눠졌습니다. 나눠졌다고 해서 막바로 이 조정 성립 시에 예, 목적물에 대해서 그 물권 변동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등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냥 협의가 성립하여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대개는 뭐예요? 판결이나 화해나 뭐 조정이나 다 화해 조서에 기재하고 조정 조서에 기재하면 다 효력이 있다. 확정 판결과 똑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 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협의했다는 새로운 관계가 창설되는 건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 분할 절차를 마친 후 단독 소유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받아 등기 마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다 조정서에 기입했다 하더라도 이건 판결에 준해서 보지 않고 협의가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조정에 의한 협의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186조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보게 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서 경매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서 어때요? 그 대금 완납하는 시점에 소유권 취득한다 하죠. 그럼 대금 완납이 되면은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을 하죠. 촉탁한 시점이 그날이나 혹은 그 다음 날이거든요. 따라서 큰 차이는 없는데 법적으로 볼 때는 등기 않고 대금 완납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대금 완납 시 소유권 취득하고 경매 법원의 촉탁이 아니라 이전 등기 경력했을 때 취득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유념해야겠죠. 6번, 7번, 8번 다 중요하죠. 신축 문제. Y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신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행위잖아요. 사실행위. 법률행위가 아니라. 신축했다는 사실만에 의해서 갑이 보존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갑이 소유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갑이. 누가 신축했냐 이거죠. Y 건물 다 지어놓고 다 거의 다 지어놓고 마무리만 한 시점에서 이것을 매수했다. 을이 이 갑이 어때요? 신축자가 되니까 갑이 소유자가 되니까 을은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이런 경우는. 근데 기초공사만 산 상태에서 을이 매수해가지고 완성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을이 보존등기 않더라도 신축 사실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건. 이렇게 소유권을 잃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잃어버린 사람은 보상받아야죠. 보상. 그 내용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부합되는 원리로 보는 거죠. 6번에 건물 신축이나 사실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하지 않는다. 단독건물을 완공했으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 없이도 신축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모가 건물의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지만 양도하는 때는 등기 없이 인도에서 이전할 수는 없고 이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 이전이기 때문에 86조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7번 신축건물 보존등기를 완성 전에 했더라도 자 보존등기를 했는데 건물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등기가 무효죠.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완성을 한 이상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다라는 거 알려줬었죠.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 이 사실행위를 한 사람은 허가 명의가 남의 걸로 돼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 신축공사가 진행되다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중지된 것을 제3자가 이어받아 진행함으로써 별개의 부동산인 건물로 성립되어서 소유권 원시 취득한 경우에 애초에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한 사람은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거. 보상받는 규정이 261조, 그 다음에 57조, 59조 준용, 부합 규정 준용해서 건물 원시 취득자한테 부당이득 관련 규정 밑줄 741조에 따라 소유권의 상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첨부 규정, 첨부, 부합 규정, 부합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 다만 보상 받는다는 규정은 261조에 있는데 741조를 또 준용을 또 한다. 741조 요건을 또 갖춰야 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판례. 그래서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의하여라는 말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세요. 좀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그 자료를 가지고 또 공부하겠습니다.